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한 CNB 스포츠 해설위원과 신주환 캐스터를 만나서 중계 뒷이야기와 올해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스포츠 현장과 그리고 예능 프로에서 자주 뵙지만 네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과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한입니다. 저희 그 벌써 15년째 CNB 스포츠 프로야구와 팬들과 함께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 금년 시즌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아 타이거스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전력은 상당히 지금 보강을 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팬들이 금년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저희 CNB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를 나누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중계방송 캐스터 신관입니다. 2024년도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방까지 재밌는 중계 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신관입니다. 네, CNB가 벌써 15년째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두 분이 중계를 하시면서 뭐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저는요 참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NB는 그 일반 스포츠 중계 방송하고 틀리게 네. 시청자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제작진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네. 우리 신주환 캐스터가 오기 전에 다양한 캐스터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또 그 정말 열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던 것이 캐스터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네. 했던 그런 캐스터도 있었고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스포츠 채널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네. 시도했는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정통 야구인으로서 아 이건 너무 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네. 이제는 팬들하고 재밌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신주한 캐스터 대신 모시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네. 또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김성한 해설위원께서 신은 이제 광주가 챔피언스 필드를 짓는 데 있어서 네. 고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등경 기장에서 중계 방송할 때는 화장실이 한번 가려면은 네.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줄을 많이 서다 보니까 신은 볼일을 좀 놓고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뛰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뛰어가고 올 때도 이제 화장실 갔다 올 때는 그 이닝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면서 중계 방송했던 네. 그런 또 경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군산 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군산에 가서 네. 근데 이제 무등경 기자 같은 경우는 중계석이 이제 어려움도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군산 가면 제대로 된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인 줄 알고 네. 이 관중들이 들어가 간혹 가다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었고 또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에서 처음으로 좀 이야기한 건데 네. 김성한 해설위원하고 중계 방송하면서 네. 더블 헤드를 한 적이 있어. 더블 헤드. 네. 더블 헤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1차전은 잘 마쳤는데 2차전 들어가서 감기약을 먹으니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 눈금을 내려오니까 감독님께서 쳐다보면서 네. 정신 좀 바짝 차리자고 했던 좀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신주환 캐스터는 그 이제 바빠요. 네. 왜냐하면 사회도 봐야 되고 또 행사 같은 데 가서 또 하고 할례벌 때 와서 또 그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화룡점정 같은 것도 녹화를 해야 되지 뭐 봉 같은 거 타고 뭐 체육관 우리 동네 체육관 돌아야지 그러고 우리가 야구 중계를 올라가니까 밤에 오니까 네. 졸리잖아요. 한 7회나 8회 되면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좀.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 프로야구 중계의 또 별미라고 할 수 있죠. 네. 명예해설위원을 초청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명예해설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그 야구 중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그분들이 일일이 그 성함을 다 앉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 프로 야구를 통해서 그 해설위원으로 나와서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기를 좋아하세요. 그분이 벌써 여러 차례 지금 저희 CNB 스포츠 그 해설위원으로 나오셨는데 간혹 도에 넘치게 네. 간혹
그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그렇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이 말을 끊고 그 야구 중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좀 생각할 때 좀 뭐라가 좀 그 좀 난처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그 저희 프로야구 그 초대석에 오는데 네. 특히 이제 정치 그 뭐야 그 선거철이 되면 그 이렇게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오시면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야구 그 명예해설위원 자리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은 게 실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러 오면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뒤로 들어보면 네. 김성환 해설위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실은 네. 이제 김성환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 야구 중계를 같이 보는 것도 네. 상당히 영광스럽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거의 뭐 그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하고 김성환 해설 네.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두 분만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분만 원래 이게 해설위원께서 김성환 해설위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퍼스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기억도 있고. 서운하셨나 봅니다. 아니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는 네. 되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오면은 저랑은 이제 많은 네. 대화를 하는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슈퍼스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는 네. 어쨌든 저희가 초대를 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제가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명의를 해서 리스트가 네. 나오는데 한 분이 네 번까지 취소를 하는 게 네 번. 네. 아, 우천 취소로 취소가 네 번까지 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그 네 번째인 경우는 큰맘 먹고 왔다. 네. 예? 우리 그 조상을 보고 왔다라는 네. 그런 마음 오신 분도 계셨고 참 재밌는 일이라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 다들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계라든가 자동차업계라든가 노동계라든가 네. 뭐 교육계라든가 이런 게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시면은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조한이하고 이렇게 신조한 게스트하고 그 이렇게 좀 서로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나왔는데 예를 들어 교육감님이 나오셨다. 교육감님 우리 방송 여러 번 나오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뒤로는 이제 당선된 뒤로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 교육감이 오시면은 이 교육감의 어떤 그 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야만이 그분이 흡족해서 가시는데 만약에 프로야구 얘기만 해버리고 그냥 가면은. 네. 사실은 프로야구 얘기를 해야 맞는데 네네. 그분의 또 그 기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해서 그분의 기분을 아유.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우리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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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또 해설위원, 명예해설위원도 기대가 됩니다. 네, 김성환 해설위원님은 기아의 레전드로 불리십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은 해설위원님을 신기하게 바라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요거는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네. 좀 해드릴게요. 가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성환의 호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제 신조환 씨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거의 뭐 80% 김성환 해설은 잘 있냐, 네. 뭘 좋아하시느냐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고 네. 일화를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이제 김성환 해설위원이 되게 후배들을 되게 제 끔찍하게 챙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구 중계 끝나고 나서 실은 이제 자리를 해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네. 당시에 이제 타이거즈 레전드 분들이 몇 분 같이 앉아 계시면 네.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름만 네. 들어도 걸쭉하신 분들인데 앉아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팬들이 김성환 해설위원하고만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어쨌든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모셔서 온 분들이긴 해도 네. 감독님하고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네.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분이 레전드 분들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을 가버리시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김성환 해설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이제 사랑을 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직접 선수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야구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선수들 가깝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저기 위에서 보여야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은 그런 그 네. 시설이었었는데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해설을 하지 더군다나 먹는 방송에 나오지 또 모 방송 K 방송에 와서 또 입담을 하지 이러니까 네. 저 사람이 야구 선수 출신인지 또 뭐 개그맨 출신인지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의 최고의 히트가 뭐냐면 소통하는 거잖아요. 문자가 아무리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그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조한 캐스터님도 김성환 위원님과 그 호흡을 맞추면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두 분의 케미는 어떤가요? 뭐 앞에서 봤지만 정말 케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 네네. 나이 차이가 있어서 세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신가요? 세대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김성환 해설위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왜 그러세요? 아,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케미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방송 끝나갈 때쯤 되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 이제 문자들도 되게 많이 오는데 네. 실은 신조어도 저보다 좀 더 많이 아시고 제가 못 알아는 먹는 문자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는 지식들, 그러니까 뭐 민어분해. 민어불해가 저는 뭔지를 잘 실은 몰랐었어요. 네. 근데 김성환 해설위원께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네. 대사리. 대사리.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아 이래서 서로 그 이제 알건 알고 또 이제 서로가 채워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네.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있지만 네. 제가 역시 이제 그 더 그런 것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네. 특히 이제 신조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신조한 게스트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미리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그 호흡을 좀 맞춥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신조한 게스트를 억누르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네. 더 많이 억누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신조한 게스트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네. 올려서 신조한 캐스터가 이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 갈등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나이 차이의 갈등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끝나고 나면은 조금 있어요. 끝나고 나면 좀 있는데요. 이제 실은 제가 그 이제 14년 동안 중계방송하면서 네. 몸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사에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누구한테도 이제 신의 말을 못하는 처지였어요. 근데 네. 이제 김성환 해설위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좀 아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죠. 예. 네. 근데 어느 생각부터 막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막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중계방송을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중계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갔다 왔냐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아서 최대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척 감사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올 시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시작하기도 좀 전부터 논란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게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처음에는 어수선해서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그 야구 선수들은 그 하도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감독은 감독의 역할, 수석코치는 수석코치의 역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빠르게 새로운 감독이 영입이 됐고 또 하나는 그 감독이 젊은 감독이 왔기 네. 때문에 선수들과 그동안에 코치로서의 그 호흡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다른 감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선수 파악하는 데라든가 그 선수들 뭐 이렇게 그 같이 친화력을 있어서 선수들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가 됐을 걸로 생각하지만 네. 이미 타이 코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다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감독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전문 감독이기 때문에 네. 야구할 때와 감독할 때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데이터의 감각에 그다음에 경기 운영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미지수니까 좀 경기를 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타이거즈가 자유계약 선수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몇 년간 지켜보면은요. 기아는 용병 선수들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용병과 부상. 부상. 예, 용병과 부상인데 금년에는 그래서 용병도 작년에 이제 그 다 교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들이 잘 던진 선수도 있지만 그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시달린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선수들을 지금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용병 두 명이 상당히 그 지난번에 그 오키나와 그 캠프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네. TV를 이제 봤는데 네. 상당히 그동안에 했던 선수들보다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기록으로를 봐도 네.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와서 광주의 문화 또 타이거스의 문화 네. 여기에 얼마나 다 적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제 그 내야수 김선빈 선수가 사실은 그 팬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 네. 뭐냐면 수비에서의 움직임이 좀 둔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을 저는 말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선수를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네. 팬들이 먼저 그걸 다 알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부상에도 네. 불구하고 그다음에 김두영 선수 그 부상 때문에 벌써 2년간 네. 전 경기를 다 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박민 선수라든가 윤도현 선수라든가 서건창 선수라든가 새로운 내야수들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부상이나 예를 들어서 좀 나태하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력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네. 올해 1루수의 변우혁 황대인이 그동안에 독차지였잖아요. 네. 이우성 선수가 1루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은 기아에게 큰 그 전력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 부상 선수만 없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하이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가져요. 타이거즈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고 또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으로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질문은 팬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고 하는 질문일 텐데 이번 시즌을 분석해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까? 이건 신중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신인 저는 우리 김성한 대설령께서 네. 사전에 정보를 다 주셨거든요. 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멤버는 최강 해봐요. 멤버는 네. 최강 멤버다. 말씀 잘 더 이상의 말할 이유가 없다. 네. 뭐 우리 그 해주세요, 선발 뭐 내일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용병 두 명과 양현종 네. 이열이 뭐 윤영철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내야수들 네. 이런 선수들이 부상만 왔다고 하면 예 중앙계투들 예 중앙계투들 뭐 전상현 또 최지민 네. 뭐 정혜영 뭐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요 네. 박준표 선수가 많이 좋아졌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부상만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네. 될 것이다 판단하고 상위권이라고 있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하지 말고 딱 우승 1, 2, 3, 4 몇입니까? 예, 저는 1, 2, 3, 4에서 예.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 1등.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네. 네, 1등이면 네. 한국 시리즈. 아, 그럼요. 우승해야죠. 네. 네. 한국 시리즈도 우승.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범우 감독이 최연소 감독이잖아요. 네. 최연소 한국 시리즈 우승 감독의 영광을 이범우에게 주자. 네. 팬들이 아마 지금 여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그 응원 그 문화가 지금 막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좀더 뭔가 팬들과 더 가깝게 그다음에 팬들이 알아도 그 디테일하게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중계 방송을 서로 즐기면서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의 준비도 우리도 자료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CNBC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도 많은 저희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기아 타이거스가 금년에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런 그 기아 타이거스가 좋은 성적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처럼 꾸준하게 사랑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김성환 해설위원과 신주환 캐스터 중계방송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중계방송 꼭 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거는 그 음식점에서나 내지는 상가에서나 꼭 CNB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중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올해 행사 안 하고 야구 중계 위주로 할 거죠? 야구 중계가 저는 항상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